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15 여성교회 주간 수요한신예 보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들 함께 천국이 온다, 천국이 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에게 만 6살 그리고 만 2살의 딸 둘이 있습니다. 이 딸들은 제가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럼 제가 들어오면 아침을 먹기까지 또는 아침을 먹고 나서 학교에 가기까지 잠시 저희들만의 놀이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저희들에게 가장 잘 나가는 놀이는 곰 놀이입니다. 이 곰놀이는 어떻게 노냐면 한 명이 곰이 됩니다. 그래서 곰이 엉 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도망을 갑니다. 되게 많은 경우 저에게 곰의 역할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엉 하면 제 딸들은 꺄악 하면서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근데 이례적으로 특별하게 한 번씩 저에게도 사람이 될 기회가 주어지곤 합니다. 요 근래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도망치는 것보다는 뭔가 색다른 느낌을 줘야 되겠다 싶어서 도망가다가 쓰러졌습니다. 그러면서 어크 곰한테 잡혀 먹었어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첫째 딸의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반응이 참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밥 먹고 나서 양치하는 시간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해리야, 너 혹시 죽는다는 게 뭔지 알아? 그러자 딸이 대답했습니다. 엉, 다이 하는 거잖아. 그래, 다이 하는 거지.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로 가는 거야. 그런데 아까 왜 울었어? 예수님한테 가면 좋은 거잖아. 예수님한테 가면 볼수 없잖아. 만 6살짜리 딸만 해도 죽음에 대한 개념이 생기고 죽음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월 한 달간 사후 세계, 죽음,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경우 저희들은 간과하며 살아갈 때가 많지만 통계적으로 확실한 게 있다면 사망률이 100%입니다. 우리 모두 죽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한 손에 꼽히는 몇몇
만을 제외하고는 우리 모두 100% 죽습니다. 다만 그 시기에 차이가 있을 따름입니다. 때로는 그 순간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갑작스럽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저희들에게는 아지트가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로부터 택시를 타고 한 40분 정도 가면 돌산이 있었습니다. 그 돌산을 1시간 정도 올라가면 그곳이 저희들의 아지트였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은 저희들이 침낭을 매들고 친구들끼리 그 돌산에 올라가 불을 지피고 밤새 이야기를 하다가 침낭을 덮고 자곤 했습니다. 근데 새로운 멋진 남자 싱글 선생님이 저희 학교에 온 것입니다. 이건 해병대 출신의 대위였습니다. 몸과 몸도 다부지고 해병대 출신이라니까 더 멋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친해지기 위해 저희들의 아지트를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을 모시고 저희들의 아지트로 갔습니다. 올라가는데 그날따라 비가 상당히 많이 내렸습니다. 마지막 코스에 암벽을 등반해야 되는데 살짝 고민을 했습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는데 그냥 기어 올라가다가는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돌아가자니 30분이 더 걸렸습니다. 그래서 괜한 객기가 발동한 저와 한두 친구들이 암벽을 등반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친구들은 밑에 따라오다가 너무 위험해서 그냥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다가 거의 다다랐을 때쯤 순간 발을 헛디디고 제가 쭉 하고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손으로 짚고 돌을 잡으려고 해도 잡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쭉 미끄러졌습니다. 손톱으로 어떻게든 걸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손톱으로 이렇게 하는데도 그냥 쭉 미끄러지면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밑을 보는데 낭떠러지입니다. 쭉 떨어지다가 그 해병대 출신 선생님이 보인 것입니다. 아, 그래. 이분은 군인 출신이고 또 대위 출신이니까 어떻게든 날 도와주겠지 했는데 그 선생님이 폴짝 옆으로 뛰어서 저를 피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부닥쳤다가는 같이 죽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순간 생각했습니다. 아, 이렇게 나는 죽는구나. 그러면서 살아왔던 게 필름처럼 눈앞에서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쿵 하고 떨어졌는데 다행히도 낭떠러지에서 한두 발자국 안쪽이었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죽음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수 있겠구나. 우리들의 사망률은 100%입니다. 다만 그 시기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는 보편적으로 사후 세계관이 보편적으로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는 유명한 사람들, 어거스틴, 데카르트, 갈릴레오, 뉴턴 다 사후 세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런 인식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체가 전부야. 라는 인식이 팽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대변하는 사람 중에 유명한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스가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천국과 사후 세계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동화에 불과하다. 또 그는 말합니다. 뇌는 컴퓨터의 부속품과 같다. 컴퓨터의 부속품이 망가지면 컴퓨터가 멈춰서듯이 뇌가 망가져서 멈춰서면 망가진 컴퓨터와 같다. 망가진 컴퓨터를 위한 천국이나 사후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비슷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벤 알렉산더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체가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지하면 삶은 끝난다. 의식은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2008년도에 갑작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뇌에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뇌가 정지하게 됩니다. 그는 뇌가 정지하면 이 세상이 멈춰졌고 삶이 끝난다라고 생각했는데, 뇌가 정지했는데 그가 사후 세계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코마 상태였습니다. 그곳에서 어떠한 아리따운 파란색 눈을 가진 여자아이가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아이로부터 사랑의 광채가 발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몸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이 알렉산더는 어렸을 때 입양되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 친가족을 찾다 친가족으로부터 너에게 여동생이 있었다. 몇 년 전에 그녀가 세상을 떠났다며 그가 태어난 지 4개월 뒤에 그 사진을 받아보게 되었는데 그 사진이 바로 코마 상태에 있을 때 만났던 그 여자 아이였습니다. 그때부터 알렉산더는 그 세계관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 사후 세계가 존재하는구나. 그리하여 그는 책을 썼습니다. 나는 천국을 보았다. The Proof of Heaven. 2012년도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입니다. 이 세상에 에벤 알렉산더와 비슷한 경험을 한 Near Death Experience, 죽음에 근접한 경험들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체는 병실에 있는데 영혼이 떠올라서 그 육체를 바라보고 둥둥 뜨게 된 경험들을 한 사람들, 또는 끝없는 어두운 터널을 진입하다 빛의 세계로 빠져들게 된 사람들. 우리가 이 경험들을 다 신뢰할 수는 없지만 성경 이외에도 사후 세계에 대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하나의 대목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사후 세계, 오늘 본문은 사후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나요? 첫 번째, 천국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칩니다. 낙타 털옷을 입었고 가죽띠를 띠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음식으로 먹습니다. 그럼 그가 광야에서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어떻게 외치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회개하여라. 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듣고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옆에 자복하고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왜 그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세례를 받기 시작하나요? 천국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열처녀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열 처녀가 있습니다. 다섯 명의 슬기로운 처녀가 있습니다. 다섯 명의 미련한 처녀들이 있습니다. 신랑이 언젠간 올 텐데 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유를, 기름을 준비합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신랑이 오지 않습니다. 잠깐 꾸벅꾸벅 졸고 있는 그때 신랑이 왔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준비하려고 하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들의 등불이 꺼질랑 말랑하고 있습니다. 준비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한테 부탁을 합니다. 조금 나눠주면 안 되겠니? 안 돼. 이거 나눴다가는 너희들도 부족하고 우리들도 부족할 수 있어. 그러니 지금이라도 빨리 가서 사고 오렴. 그래서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빨리 기름을 사러 갑니다. 그때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의 옷으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고 준비되었던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문은 닫히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신랑이 오는 것과 같다. 언제 올지 모른다. 두 번째, 준비된 자들만이 이 천국을 맞이할 수 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로 천국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가 본 환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그리고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요한은 무엇을 봅니까?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이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즉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의 집을 찾아가는 것과 누군가 손님을 초대해서 우리 집에 오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론가 갈 때에는 내가 그 속도와 페이스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는 단계를 내가 계획해서 내 페이스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손님이 우리 집에 올 때에는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그 손님이 15분 전에 올 때도 있고 정각에 맞춰 올 때도 있고 또 20분, 30분 늦게 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님이 우리 집에 올 때는 되도록 앞서 준비해 놓습니다. 왜?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천국은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요한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천국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다. 근데 언제 온지 모른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전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온다 라고 했던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듣고 앞서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 앞서 준비한 자들, 앞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데 이 세상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우리들에게 내려올 텐데 우리들은 앞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천국과 함께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함께 다가옵니다. 천국과 함께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함께 다가옵니다. 세례 요한이 설교를 하자 많은 사람들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들 중에는 바리새인들도 있고 사두개인들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가르쳐 주었느냐. 사도 세례 요한은 선포합니다. 천국이 다가왔다. 하지만 그와 함께 오는 것이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면서 비유하는 것이 나무에 뿌리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날 서 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들의 뿌리는 이 도끼가 찍어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천국과 함께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이 참고 참고 유보하였던 하나님의 진노 또한 같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조나탄 에드워드스라는 유명한 목사님이자 봉사가 있습니다. 그가 했던 설교 중에 Sinners in the hand of the angry God, 진노하신 하나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손에 쥐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면 이 죄인들이 심판의 불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 손을 펴실 수가 있습니다. 손을 펴셔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손을 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때문에 이 심판을 유보하여서 어떻게든 이 사람들이 이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조나탄 에드워즈 목사님은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이 손을 펴실 수 있으니 어여 임박한 진노를 피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 세상 끝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앞서 이 해결되지 않은 딜레마가 있다면 앞서 고민을 하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냥 교회에서 들려온 천국에 대한 인식이 아닌 나의 사후의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난 이후 무엇이 여러분들을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으로부터 임종 예배를 경험하게 된 두 가지 사례를 듣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여러 번 임종 예배들을 참여하게 되셨는데 그 가운데 집행하셨던 임종 예배 가운데 두 가지 사례를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제 뇌리에 박혔던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권사님의 임종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교인들과 함께 가서 임종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께서 벌떡 일으시더니 쌍욕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오지마! 오지마! 안 돼! 안 돼! 하면서 막 욕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임종 예배를 집행하시던 목사님은 매우 당황하고 다 뜨거웠답니다. 그곳에 교인들도 같이 있는데 마치 마귀들을 보는 것처럼 오지마! 오지마! 안 돼! 하면서 막 욕을 해댔다는 것입니다. 또한 번의 임종 예배에서는 그 누워있던 여자 성도님께서 눈을 뜨시고 찬양을 들으시면서 하늘문이 열렸네, 하늘문이 열렸네, 하늘문이 열렸네 세 번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이 다가오고 있고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다가오고 있는데 준비되셨나요? 우리들은 지금 한숨 한숨 호흡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호흡이 멈춰서는 그 마지막 호흡의 그 순간 그리고 우리들의 눈이 우리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서서히 닫히는 그 순간 껌껌한 암흑 가운데 우리들의 호흡이 멈춰서는 그 순간 무엇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천국이 우리에게 다가오나요? 안 그러면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이 우리를 찾아오나요? 만약 잘 모르겠다면 혹여나 찝찝하고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들은 회개함으로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임박한 진노를 피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집니다.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눈을 닫게 되는 그 순간 마지막 호흡한 그 순간 그 관계가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 비록 교회에 다닌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의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 한다면 우리들은 권사님이 되었든 10년, 20년, 30년이 되었든
임종을 앞두는 그 순간 그 안타까운 권사님처럼 비명을 지르고 임박한 진노를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천국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